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림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세 번 찍읍시다.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이는 검은 먹은 적외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때문에 천장에 적외선을 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먹선도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케이. 됐어. 하나만 더 해. 예상대로였다. 어디 부분이에요? 천장의 남쪽 부분에서 그림의 흔적인 듯한 먹선이 드러났다.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을 찾았다. 휘칠한 자국이 보였고 그 위에 검은 선은 인위적으로 그린 흔적이었다. 천장에는 각 벽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회를 발른 상태에서 회가 많이 이렇게 크랙이 갔습니다. 장크랙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잠금은 회벽이, 바탕 회벽이 크랙이 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굵은 흑색으로 나타난 것은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흔적의 한 부분입니다. 천장에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바로 벽면과 천장 사이에 그려진 당초 문양이 그것이다. 평양에 위치한 고구려 시대 대표적인 고분벽화인 덕흥리 고분벽화. 이 벽화에도 벽면과 천장 사이에 문양이 그려져 있다. 송은 박익의 묘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양이다. 이것은 바로 벽면과 천장의 그림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천장엔 내세, 즉 하늘의 세기를 그렸다. 따라서 당초 문양이 있다는 건 바로 천장에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송은 박익묘의 천장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 고려시대 다른 고분벽화들을 보자. 개성에 있는 국민왕릉의 벽화를 보면 천장에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그렸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고분벽화의 천장엔 모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북두칠성과 삼태성이다.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선이 여기 점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선이 말하자면 이, 별과 별을 이어주는 그러한 선은 아닐까. 그리고 이 동그란 이런 점은 어떤 별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게 조각이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천정에 무언가 그려졌었다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 또는 그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일월 성신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천장에 그림을 그렸다면 북쪽 벽에도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과연 그림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우선 북쪽 벽면에 남아있는 흙을 조심스레 털어보기로 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이런 밑에만 조금 흔적이 남았거든요. 네. 예, 이거 바닥면은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저기 엑스 전량기로 해가지고 찍어보면은 북쪽 벽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휘칠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일반적으로 휘칠을 했다면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다. 역시 적외선 촬영 결과 검은 선이 드러났다. 그런데 남쪽 벽의 아래쪽에 비슷한 모양의 선이 있다. 벽돌을 쌓은 듯한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인물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동쪽 벽도 마찬가지다. 동쪽 벽에도 인물 그림 아래쪽에 벽돌을 쌓은 듯한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북벽의 하부에 먹선이 관찰되는 것으로 봐서 남쪽의 중앙에 있는 것과 같이 북벽의 중앙에도 분명히 벽화가 그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쪽 벽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대부분의 고구려 고분 벽화는 북쪽 벽에 특별한 사람을 그리고 있다. 바로 무덤의 주인공과 그 부인들이다. 대개 이제 고구려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408년 안에 축조된 덕흥리 고분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08년 덕흥리 고분인데 현실로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전실 북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고 주인공이 그려져 있고 거기 13군 태수가 이제 말하자면 보고를 하는 그런 조회 장면인데 여기도 주인공이 북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인물들이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아마 이 고분 벽화 제작 시에도 그 나타났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덕흥리 고분 벽화에서 13군 태수가 일제히 바라보고 있는 곳은 북쪽이다. 그리고 그곳엔 주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송은 박익묘 벽화의 구도도 덕흥리 고분 벽화와 똑같다. 동쪽과 서쪽에 그려진 인물들은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북쪽이다. 600여 년 전 처음 벽화를 그렸을 땐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그림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 벽화가 조성될 당시에는 이 북쪽 면과 천장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 이 북쪽은 주인공 송은 박익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천장은 삼태성이나 북두칠성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벽면에는 현실 세계를 그리고 또 천장에는 천상의 세계를 그려 죽은 뒤에도 현실과 같은 삶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벽화를 통해 고구려 이후 전해 내려오던 고분 벽화의 양식이나 사상이 그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 중에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묘지석은 지대석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묘지석에 새겨진 글을 보면은 이 무덤의 주인공은 박익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년대입니다. 자, 박익의 사망년대가 경자년 2월, 세종 2년, 그러니까 1420년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문집의 사망년대인 1398년과는 무려 22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박익이 살았던 그 정확한 연대는 언제일까요? 또 박익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당시 지방에서 흔치 않았던